진짜 경찰관이 되기 위해 꿈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사람들이 있다. 스포츠로 세계를 호령했던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영웅들이 국민 지킴이로 돌아왔다. 자, 내려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 축혀, 다리 축혀, 다리 축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이들. 땀의 결실을 알기에 포기란 없다. 당신은 상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신발 보고 뛰어내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유서 발견됐어, 유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찰로 돌아온 올림픽 영웅들을 만나본다. 대한민국 신임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 이곳에 11년 만에 아주 특별한 교육생들이 들어왔다. 무도인 특별 채용으로 경찰관이 된 50명의 메달리스트. 그들이 태능 선수촌이 아닌 경찰학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어느 정도는 좀 해요. 파이팅! 이제 워낙 운동을 많이 했던 거라서 막 땀 안 흘리면 좀 찌뿌둥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땀 흘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무도인 특별 채용이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을 비롯 무도대회 메달리스트를 경찰관으로 채용하는 제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정경미. 그녀도 9.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 왔다. 내가 가진 걸로 사람을 제압하면 되겠지 했는데 좀 우리가 그냥 모르고 할 때는 많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와서 배우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는 보호해야 될 또 의무도 있잖아요. 이제 경찰 되면 그런 의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빠르고 안전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체포술. 힘과 기술로 세계를 평정했던 이들이지만 쉽지 않다. 치고 옆으로 눕혀서 수색하시고 안 치고 수색하시고 잡고 무릎 세워. 처음 접해보는 기술 같습니다. 여기 와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황희태 교육생. 전직 대표팀 코치였던 그는 동작 하나도 놓치질 않는다. 태능 선수촌 시절 함께했던 정경미 교육생은 개인 지도까지 해준다. 저런 건 있지. 저런 거는 이렇게 넣어놓고 수가 없어서 채우고. 은퇴하기 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선생님이셨어요. 시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발표가 나가지고 이제 서로 따로따로 이제 지원하게 됐던 거죠. 실기 보러 가서. 잡으면 바로 돌아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예. 안다리 찰 때도 바로 꽉 차. 알았어. 예. 다리를 부러뜨린다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사제지간에서 경찰 동기가 된 두 사람. 아야. 무릎세워 하세요. 반대쪽. 그렇지. 반대쪽으로. 그렇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요. 좀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네. 그거만 좀 고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손 동작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니 그런 것만 좀 고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원체 힘이 좋으니까 뭐 남자들도 뭐 못 이길 거예요. 웬만한 남자들도. 지난 시간 금메달이라는 같은 꿈을 꾸어온 이들이 이제 경찰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고 있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이지만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 힘이 난다. 그럼에도 힘겨운 하나는 이론 수업이다.
지문의 순서는 항상 첫 번째가 좌수시지예요. 좌수시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된다. 자, 잉크를 묻혀준 다음에 이때 잉크를 묻힐 때는 좌우 손톱이 있는 데까지 180도 이상 회전을 시켜서 지문 잉크를 묻힌 다음에 우측이 180도 이상 나오게 된다. 지구대 근무 이후 강력 범죄를 다루게 될 이들에게 범죄 현장에서 과학적으로 범인의 흔적을 찾는 과학 수사는 중요하다. 손가락이 너무 커요, 형님. 좋아요. 좋아요. 관이 펴봐. 서툴지만 노력한 흔적. 끝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분기점이라고 해요. 자, 12개. 황희태 교육생. 업어치기. 매치기는 눈 감고도 알 수 있는데. 없다.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끝점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다는 눈치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문 같이 보면 좌수시지가 있는 구청장. 이름이 구청장이래. 달렸다.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 시켰는지 아닌지. 세 개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이 손으로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가장 우주로 판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똑바로 안 찍어? 보이지가 않잖아. 자, 삼각지가 형 제대로 안 그렸네. 여기에 삼각지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니 삼각지가 안 나왔어. 분명 배운 대로 했는데. 37 늦깎이. 의욕만큼은 우등생인 황희태 교육생.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답안지를 확인한다. 777이야? 뭐야? 다 틀렸어. 7, 7, 7.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 모양이다. 7, 8, 7, 9, 8. 그냥 8은 맞았네. 네. 8. 다 틀렸어요? 아니, 잘 맞고. 다 틀렸어. 아. 하나, 둘, 다 틀렸네. 7, 8, 7. 아, 많이 틀렸어요. 몇 개 맞았어요? 두 개. 저는 한 개 맞았어요. 아니, 이거는 아예 모르겠어, 이거는. 아, 잘 안 시켜갖고. 그럼에도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것이 국가대표 끈기다. 아, 7이 맞네. 알 것 같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아 틀린 게 너무 많네. 앞에 자 무조건 2번. 저희가 이제 지문을 이제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알고 보면은 의외로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보다는 형님은 내가 봤을 때는 성장하지 마 수사가 하세요. 네. 원래는 반대 지문 20년. 동기의 한마디가 황희태 교육생에겐 어떤 말보다도 위로가 됐을 것이다. 이제 전략 중! 소! 몇 솔? 사건 네, 교육 끝! 수고하세요. 모든 수업이 끝난 저녁. 교육생들이 모처럼 운동장에 모였다. 아, 어부치기 볼게. 환수가 150대 해가지고 그걸 한번 가르치고 있는 총망받는 검도 선수에서 경찰로 인생 2막을 시작한 김완수 교육생. 여기 땡기잖아요? 짜르 날라가요. 띵. 운동 외길만을 달려온 이들에게 경찰의 길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터. 지금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동을 자주 할 수 있는 계획 없습니까? 지금 입교해서 한 4주? 저는 처음으로 지금 운동장에 내려와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린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허리. 그렇죠. 좋아하는 자 동기끼리 좀 어떻게 보면 좀 땀 흘려가면서 좀 더 좋아, 동료애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료애는 이들의 도전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깊어가는 밤. 그런데 황희태 교육생은 잠을 잊은 듯하다. 공부를 거의 못하다가 학급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못하다가 지금 5주 만에 찾아뵙는 거야. 선수 시절 그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연습벌레였다.
다시 또 이제 잡아가지고 유도 쪽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무드 특채라는 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다시 또 마음을 바꿔먹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 내가 맡고 있는 이 국가 대표팀 코치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유도보다는 뭐냐 경찰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제 지원하게 됐죠. 지도자에 대한 미련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을 선택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는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경찰학교에서의 새날이 밝았다. 황희태 교육생이 가장 먼저 기상한 이유가 있다. 지도권 전체 기상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55분, 6시 10분까지 마지장으로 집합하여 주십시오. 동료들을 깨우는 일 역시 학급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침을 깨우는 노래 한 곡은 서비스. 그 학급장들 취향에 따라서 음악이 맨날 틀려요. 저번에는 좀 다른 노래였는데 어저께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서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황희태 교육생의 선곡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마법에 걸린 듯 교육생들이 깨어난다. 그렇게 경찰학교의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교육생들은 하나같이 기대에 찬 얼굴들이다. 아침마다 걷지만 아직은 낯선 이 길. 몇 번의 아침을 더 맞이해야 익숙해질까? 아침 일과를 마치면 오전학과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은 가지각색. 피의자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학구파도 있다. 우리 제압하는 거 해야 되나? 다른 거는? 뒤에는? 뒤에 있잖아. 이런 거 어떡해. 통지서, 신체 확인서, 피해자 진술서 등 모든 사료가 완료되었고 체포 통지서는 킥스 발송하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경찰서도 조사받으러 가시죠. 하루하루 다 똑같은 게 없어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 시간이. 때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유시딘 말하는 게 더 촉촉해져. 그러면 안 아물잖아. 아물지고 시든다. 그냥 완전 듬뿍. 새살이 도단하지 않는가. 지금의 이 새로운 시작이 실수투성일지라도 훗날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전 익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다 같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경찰학교에서의 모든 것이 이들에겐 처음이다. 경찰 작전 훈련 중에 하나인 레펠 훈련 역시 그렇다. 느낌이 안 와. 아니 이거 맞아? 레벨 다 뛰겠습니까? 한 발로 타도 됩니다. 한 발로? 처음이라는 건 의욕이 넘치게도 하고. 된다고 하시면 타고요. 안 된다고 하시면 못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 또 약해지게도 만든다. 극복합니다. 알겠어? 아닙니다. 극복하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화이팅! 자, 4번. 괜찮아. 이쪽 봐, 이쪽. 이쪽 봐, 이쪽 봐. 자, 4번. 자, 손부터. 어려우면 난가에 한번. 경기장을 펄펄 날던 태권 소녀. 정나리 교육생은 두 번째 인생을 위해 과감하게 경기장 밖으로 나왔다. 경찰이라는 긴 여정에 내딛는 첫 발. 과연 그녀는 이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을까? 자, 내려갈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쪽 봐, 위로 봐. 나리야,
여기 봐. 여기 보고 내려가. 어쩌면 앞으로 걸어갈 경찰의 길이 이보다 더 힘겨울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한다면 한계를 극복한 이 눈물과 동료들의 응원이 그 험난함을 헤쳐나가는 데 든든한 방패가 돼줄 것이다. 이게 끝났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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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0층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 진짜로 10층에서 내려 내려가도 끝이 안 보여. 자꾸 좀밖에 안 남았대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두 번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에선 해야겠죠. 나 운전도 못하겠는데? 나 고속공포증인데? 아 진짜로? 레펠 훈련 앞에서 약한 남자가 된 황희태 교육생. 제자 정경미 교육생은 이미 떨고 있다. 무서워요. 왜 그래?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내려 올라. 내가 그랬잖아. 나 고속공포증인데 큰일이다. 오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애써 웃음으로 두려움을 감춰보는데. 그리고 체중을 뒤로 실습니다. 그만 내려고 체중 뒤로 실어. 예. 뒤로 실어. 무릎 펴. 무릎 펴. 두려움이 그렇게 쉽게 떨쳐지겠는가? 보고. 정경미 교육생 하강 준비 끝. 하가. 화이팅. 한번 풀어봐. 그렇지. 이거 무릎 펴.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겠지만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출발일지도 모른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본인의 몫이다. 정경미 교육생 역시 새로운 출발이다. 무서워 죽고 있어. 척이 이게 느낌이 틀려. 척이 서는 거가. 막상 척이 딱 난간에 설 때는 너무 무서워요. 제자의 거침없는 하강을 지켜본 황희태 교육생. 자, 2열 종대 보입니다. 2열 종대. 아, 그럼 이제 쭉 내려가. 그렇지. 자극을 받았는지 무사히 하강에 성공. 이제 보니 엄살을 부린 모양이다. 선생님 고소공포증 있으시다고 했어요. 이틀 봤으면 못하실 거야. 고소공포증 있으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누구보다 부러워하는 한 사람. 하고 싶어요. 재밌어 보여요. 많이 아쉬우세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녀가 누구보다 멋지게 하강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179번생! 아이고. 179번 임수정 교육생! 하강 준비 끝! 아이! 이 두 발로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임수정 교육생. 비록 지금은 서툴지만 훗날 범죄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이 발이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유난히 하늘이 맑은 날. 무도 특채 교육생들이 학교를 벗어났다. 경찰 학교의 산악훈련장인 적보산에 오르기 위해서다. 보물이 쌓여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 적보산. 이들은 어떤 보물을 찾게 될까? 체력 증진을 위한 산악구보. 그런데 정경미 교육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가대표급 체력을 자랑하며 성큼성큼 산을 오르는 다른 교육생들 사이에서 뒤처진 한 무리. 오빠 저 괜찮아요, 쟤는? 아니, 왠지 오빠 기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오빠 저한테 기대는 거 같아요. 그 가운데 유독 힘겨워하는 정경미 교육생이 있다. 힘들어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다리는 정경미 교육생에겐 가장 믿음직스러운 다리가 아닐까. 함께 발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산 중턱이다. 숨을 쉴 수 있어. 오케이. 아직 아니야. 조심.
미안한 마음은 꺼내지 못하고. 여보, 혼자 먹게 해도 부족해. 어르신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생명수 같은 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정경미 교육생. 언니들이 언니랑 혜태쌤이 도와줘서 아직까지 할만해요. 그녀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와, 황제 대우받네. 감사합니다. 그런 제자가 스승도 대견할 것이다. 내가 믿는 게 그래도 안정감 있지? 네. 선수 시절 허리 부상에 시달렸던 그녀다. 아니야, 나 괜찮아. 근데 집고 와야 돼, 언니. 버리면 안 돼. 어. 가서 줘야 돼. 어, 고마워.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산 타는 게 힘들어요.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는데. 가자. 예, 아 그리고 또 근육통이 좀 심해요. 근육통이. 그때도 지금도 그녀 뒤엔 그가 있다. 한 번 더 해줄까? 어? 네. 한 번 더 해줘? 네,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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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두 시간을 오른 끝에 드디어 정상이다. 정경미 교육생도 마침내 정상을 밟는다. 이곳 척보산에서 그녀는 보물을 찾은 듯 보였다. 그것은 아마도 등산 내내 받았던 동료의 마음 아닐까. 함께 정상을 밟고 나서야 황희태 교육생도 숨을 고른다. 긴 산행이었다.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좋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경찰의 길에서 이들은 또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 서울 도심에 위치한 광나루 지구대. 낯익은 얼굴들이 이곳을 찾았다. 경찰을 위해 빛낼 사람들이나. 최일선 부서에서 경찰 업무를 익히는 현장 실습을 나온 네 사람. 긴장감의 무게 탓인지 발걸음이 무겁다. 머릿속은 이미 뒤죽박죽. 초기는 네, 지금 착용하시면 돼요. 정신없어요. 진짜 어리버리. 저거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시민들도 만나야 되고 상황에 직접 가니까 경찰로서 행동 같은 것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 같은 거.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지도관님이 나가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안 잊어먹고 잘하랬어. 올림픽 결승전 경기를 앞둔 심정이 이랬을까?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모양이다. 민폐가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긴장도 됩니다. 하지만 그 실수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이뻐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올림픽 영웅들의 긴장한 모습이 신기한 선배들. 자주 주는 데라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다. 주 임무예요. 뭐 하시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광장동 주거지역과 한강다리 네 곳을 관할하는 광나루 지구대. 바쁠 것 같아요. 느낌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긴장이 풀리기도 전에 출동이다. 어르신 한 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신고다. 밤이 되면서 뚝 떨어진 기온, 빨리 발견해야 한다. 다행히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는 신고자. 아니요. 할머니가 네. 치매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계셔가 제가 집에 내려오다가 저한테 말을 걸으셔가지고 네, 신고를 한 거거든요. 다행히 할머니가 주소를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 지도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몰라요? 할머니 혹시 뭐 수중에 갖고 있는 뭐 있어요? 뭐 신분증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침해가 있나요? 저 뭐야? 할머니 수체장이 있어요. 그럼 댁에는 혹시 누구 계시는 거예요? 있죠. 아들. 아들? 하나? 아드님? 네. 아드님? 네. 하나? 제가 최대한 찾아서 얼마나 헤맨 걸까? 어르신의 손이 찾아 이제라도 발견된 게 천만다행이다. 집을 찾는 것이 급선무. 일단 어르신의 기억을 따라 가보기로 했다. 경찰들이 왔음에도 걱정되는 마음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신고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네, 네, 발 내리셨어요. 발 내리시고. 네. 당부의 말도 네. 잊지 않는다. 그 어떻게 됐는지 연락처 보내주세요. 네. 연락처 정해왔습니까? 아니 저도 집 앞에 여기서 안 불렀으면은 안 했을 텐데. 그의 따뜻한 마음이 추위에 떨던 어르신의 마음을 녹여주었을 것이다. 미쳤나 봐. 괜찮아, 괜찮아. 어지러운 건 괜찮으세요? 하루째 나오지. 어르신은 어떤 사연으로 거리로 나온 걸까? 지금 벌써 새벽 1시인데. 걱정 많이 하시겠는데? 예. 그죠? 우리 아들. 저녁에 나가시니까. 내가 나가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밖에 못 나가지. 나가지 말지. 홀로 집안에만 있기가 답답해 이 길을 걸어 나왔다는 어르신.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인데. 방문 당기신 것 같아. 어르신의 집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본다. 그 할머니 안 사시나요? 네, 우리 노에 지금 문이 아무도 없어서. 살긴 살아요. 아, 예, 맞네. 아, 그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여기? 모르겠어요. 안에서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어줘요. 열쇠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밖에서 가족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가서 일단 들어가서 뭐 했다가. 17년 경력의 김동준 경사가 결단을 내린다. 50층 올라서 우리 간단히 50층 올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고 연락처도 없어서. 이 메시지가 가족에게 전해지길 기다리며 순찰차는 지구대로 돌아왔다. 한밤 갑자기 겪게 된 낯선 상황에 불안해하는 어르신. 임수정 교육생이 그런 어르신을 친선녀처럼 보살핀다. 도와주려고 하는 분도 많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장모는 치매 환자의 경우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실종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쪽은 그래 좀 선명한데 좀 잘 안 보여. 지문이 많이 다르시네. 범지는 모르나. 제 할머니 지문이 많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재산문하고 와상문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일단 옆집에서 일단은 거주자로 일단 확인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가족들이 찾을 때가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어르신만큼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 임수정 교육생이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번에 추석 때도 모였는데 이제 못 알아보시고 저한테 선생님 이러는데 이게 막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죄송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막 어른들이 빨리 죽어야지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되게 이제 지금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어딘지도 잘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밤늦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 결국 지구대에서 밤을 보내게 된 어르신. 그리고 날이 밝았다. 다시 찾은 어르신 집.
역시나 아무도 없다. 어젯밤과 같은 속수무책인 상황. 그때 김완수 교육생이 승부수를 띄웠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 막내 열정에 선배들도 놀란 눈치다. 역시 태권도 태권도야. 검도 검도가 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왔어. 올라왔어. 조심해 조시. 오. 밤새 돌아가고 싶었던 집. 집안에. 아이고. 벨소리를 못 들었던 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 나온다. 안 언제 들었었어요? 아 여기 종이 못 보셨어요? 어디야? 여기 밑에 종이 써놨었는데. 지금 아침 6시 한 4시에 4시에 한 1시 전에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아, 할머니가 집을 좀 기억하시더라고. 빌라라고 해서 예. 그 여기 옆집에 계신 분한테 또 물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문 두들고 회사 안 계셔서.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아 죽었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도 고생하십시오. 집에 좀 감정이 녹으르지만 어디가 내가 좀 그래도 죄송. 아 아닙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고마워하세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신 어르신. 저 넘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돌아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다. 눌려고 하니까 그때 입을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야기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선배들 사이에선 김완수 교육생의 활약이 단연 화제다. 첫 임무를 완수한 뿌듯함에 피곤함도 잊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집에 잘 무사히 들어가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무 나지는 않는데요. 지난 밤 내내 걱정하던 임수정 교육생이 이제야 활짝 웃는다. 이번엔 가정폭력 신고. 다급한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한다. 자칫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정폭력. 교육생들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죄송합니다. 경찰이에요. 이 문 너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황희태, 정경미 교육생은 긴장한 끈을 놓치지 않는다. 앉으세요. 무슨 일? 아줌마는 다치신다라고. 선생님, 그거 아니라요. 제가 이 양반하고 삶이 싫어요. 고집을 무시세요. 무시하고 일절 대화 근성이에요.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자 일 분통이 터지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아니 여자 얘기를 물 끓였는데 그저저 햄이 물을 저 살쪄가지고 햄이 물을 끓였는데 잠깐 나가서 저하고 잠깐만. 그런데요 여자를 먹고 이 가슴을 눌렀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름도요. 부부를 격리시키는 문명익 경사. 현장은 오로지 이들의 몫이 됐다. 부부 사이에 대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제발 말씀하고 삽시다. 기본적인 말이라도 하고 살자. 일단 앉기는 했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그래도 말은 말이야. 아직은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게 많다. 치지요 여자 손에. 아니면은 괜찮으세요? 손은요 이 침대가 높이 갖고 머리 자기도 때리다 보니까는 나도 이거 뒤통수 맞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좀 전한데 좀 고집 좀 꺾고 어떤 식으로 좀 꺾고요? 나 진짜 좀. 제일 좋은 거는 가족 간에 이렇게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혹시 어렵다 그러면. 요즘 이제 그 가정 문제 상담소 이런 데도 예. 많거든요. 예. 혹시 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런다 예. 그러면 그런 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예. 괜찮아요. 예.
저희 뭐 그냥 가봐도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법원으로 갔어요. 갈등의 골이 깊어진 노부부. 문경사 마음도 편치 않은 모양이다.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친 시대가 크게 없어요. 아, 진짜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고 아저씨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 서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몸싸움까지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신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안정을 걱정하는 선배의 모습. 너무 저하지 마세요. 가볼게요. 앞으로 두 사람이 그려 나가야 할 모습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이들의 성장에 좋은 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나중에는 이제 고기에서 탈이 있다고.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또 이제 특히 뭐 술을 마시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칼을 찾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유의를 해야지. 현장에선 말이 많은 문경사. 선배의 경험만큼 좋은 교과서가 어디 있겠는가. 숨가쁘게 달린 하루. 식사 시간만큼은 두 사람도 어깨에 긴장을 내려놔도 될 법한데. 식사를 안 부족하죠. 밥맛이 있나? 정경미 교육생의 젓가락질이 신통치 않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혼자 다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저도 실수 때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왜 괜히 짐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실 거예요. 네. 그런 기분 다 똑같이 느끼는. 뭐가 나잖아요. 나도 그래. 네, 다 똑같아요. 그거 다 똑같아. 다 겪어야 과정이. 많이 겪어봐요. 선배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축 처진 후배의 어깨에 힘을 실어준다. 그걸 알기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선배 마음이다. 줘야 되고. 그러면 폭력이 뛰어든다. 이끌어야지.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한다 그러면 똑같이 형사사건하고 똑같아요.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잖아. 이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처벌이 불가해요. 공소권이 없다고. 요즘 뭐 선배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것만 눈여겨봐도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알라고 하면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선수 시절 수백 번을 부딪혀가며 배우고 익혔다. 이들은 이제 겨우 한 번 부딪혔을 뿐이다. 아직 더 많은 기회가 남았다. 지구대의 오후가 갑자기 분주해진다. 북단에서 남단 거의 다 가가지고 거기 무슨 가방이랑 핸드폰이 있다고 그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가서 신고했다고. 딸이 북단에서 남단으로 그 유사 신고 들어왔어요. 다리 난간 쪽을 좀 유심히 좀 살펴봐요. 신발 있나 없나 유리품이. 신발 보고 뛰어내리니까. 다리 위 투신이 의심된다는 신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때 눈에 띈 가방 하나. 배낭 가방 유류품이 있습니다. 배낭 가방. 휴대폰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 가방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황희태 교육생의 손이 다급해진다. 유서. 유서 가게 됐어요. 유서. 일단 유서 부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 발견돼서 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상 구조대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넘어왔는데 뭐 발코 넘어왔어요. 여기 신발이 없거든요. 이토록 애타게 누군가를 찾았던 적이 있었던가. 유서, 가방, 핸드폰 발견됐습니다. 유류품으로 봐서는 팬님 맞습니다. 팬님, 남자 같다, 남자. 착을. 가방 주인의 신원과 소재지 파악이 급선무. 소방관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폭격장은 없죠, 아들? 네. 유서랑. 유서랑 나무 있어요? 네. 물이 있는데 바로 밑에.
여기도 물에 흐름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벗어나요. 크게 벗어날 지게는 거의 한 뭐 4, 500m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멀게는 1km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끌어도 잘 안 들려. 예.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 아니면 이게 아들이야 이게. 이게 아들. 그 아드님이 지금 그 뭐 가방하고 뭐 전화기 같은 거 우리 지금 가방 속에 내용물은 다 안 봤는데 일단 그걸 놔두고 이 여기거든요. 아 저희들이 찾고 지금 있어요. 근데 차마 전할 수 없는 이야기를 삼키던 그때. 오케이.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다시 여기 특수배. 요구 조정 확인했습니다. 망자 추정.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해진 강물. 다리 위 상황은 더 긴박해졌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던 그 소식은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래도 확인만 봐야 돼. 네, 네.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이 강물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이들이 짊어져야 할 숙제가 아닐까. 참 많은 사건과 감정들이 태풍처럼 지나간 일주일.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다. 파이팅! 실전이잖아요. 그 신고받고 나가면 그렇게 이제 그 선배님들 그 대응하시는 거 보고 그러면 확실히 많이 이제 나와서도 더 많이 배울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진짜 경찰관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경찰학교 교육생들. 저를 근무 중에 있는데 이분이 저를 맥살 잡았다. 안 잡겠습니다. 아, 태골 부위에다가 스턴으로 이렇게 대는 겁니다. 맞는데 있잖아요. 그냥 아픕니다. 센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으면 움찔하겠는데 아니면 쓰러지는 거 하나 둘중에. 경찰 장비 가운데 하나인 테이저건 실습 시간. 맞을 사람 나오는 거죠? 네, 잠깐. 김완수 교육생이 용기 있게 체험을 자청했다. 맞아 봐라. 네, 제가 대신해서 열심히 맡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대신해서 열심히 하겠답니다. 헌신의 힘을 다하는 김완수 교육생. 덕분에 동기들은 수업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엄지로 제일 밑단 잡으시면 제일 밑단 잡고 한 번에 탁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죠? 체험을 통해 테이저건 사용 시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라는 의미다. 수도가 잘못 잡혔는데 지금? 어? 잊어냈다고? 어? 아, 아니. 방금 표정 봤어요? 그냥 앞으로 그냥 쓰고. 아니, 소리를 못 지르네, 아예.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 죽을 것 같다니까, 정기. 완성해. 장난 아니에요. 정기 뭐 통하는 거 그거. 이까이까 뭐. 이까이까. 이번엔 학급장 황희태 교육생이 호기롭게 나선다. 대조! 대조! 온몸으로 습득한 이 경험들을 현장에서 발휘할 날이 멀지 않았다. 같은 시각.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 신분증 없어. 그럼 이름이나 없어. 성함 좀 알려주시죠.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좀 가. 서둘렀던 체포수를 꽤 완벽하게 구사하는 교육생들. 당신은 상인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당신은 변호인을 선호할 수 있고 변호인의 기회가 있으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어서. 범인의 돌발 행동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순발력까지. 아, 나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경미 교육생의 뒷모습에선 여유까지 느껴진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이들은 지금 112 출동 훈련 중이다. 많은 범인들이 순찰차를 내리는 순간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팔짱만 잘 끼셔도 많은 범인들이 도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해내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해보는 거랑 당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아프고요. 이게 더 반항할수록 이렇게 꺾어버리니까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아, 나쁜 짓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반항을 한번 해야 돼. 땀에 젖은 운동복이 아닌 경찰 제복을 입은 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무게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제복 자체가 이 그 제가 경찰이 돼서 아직은 교육생이지만 그런 이런 마크나 뭐 이런 걸 단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생각을 더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굵은 땀방울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이룬 경찰관의 꿈. 이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펼칠 명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백진씨 번개 여서 구출구 하나 정발 중이에요. 안 돼, 경찰. 안 돼. 칼 어디서 났어요? 10칼이 있어요, 10칼 파워. 아니, 뭐 사람 머리 낼 때로 방법으로. 도장 안 되지? 그렇지. 자. 저쪽으로 누구야? 힘들어요. 어머니 이름이